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이건희 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하락 전반적으로 많이 해서요. 네. 살펴볼 종목 많아 보이는데 그중에서 좀 골라오셨죠, 옥석은? 네네. 네, 가려왔고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바이오젠 갖고 왔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바이오젠 한번 들어볼까요? 이 회사가 사실은 많은 테마랑 묶여 있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속 자가 키트 기업인 제노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노플랜에 소프트뱅크와 삼성이 투자가 들어간 상황인데 인바이오젠도 우회적으로 여기에 100억가량 출자를 갖고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묶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 테마라도 묶이는 주식이죠. 이 회사의 최대주가 빗썸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인바이오젠이 4세대 대상암제 기업인 하인바이오의 현재 최대주주로 등극해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항암제, 어떻게 보면 코인,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단키트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한 테마로 묶여 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시원한 급반등이 어떻게 보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원한 상승이 나오면서 좀 크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일단은 대주주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로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물량 이상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매물대 소화 시간 자체가 시간적으로는 조금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바이오젠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녹스 갖고 이녹스, 왔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올해 1월 달 가장 크게 달궜던 뭐 2차 전지 뭐 전장 부품 관련 주식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좀 관심을 받았던 주식인데 이 회사 또한 2차 전지 음극재 관련 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전에 그 팬데믹 당시에요. 이 회사 주식이 2,550원이었습니다. 현재가로 보시면 지금 26,000원대에 형성하고 있어요. 네. 최고점은 3만 400원대에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10배 이상, 15배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왜 이러한 주식을 유망하게 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2차 전지인데. 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반대로 2,5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마트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데 주식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 이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69%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경영권을 방어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건 51%입니다. 자, 그렇다면 2,5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갖고 그렇다면 대주주는 69%를 가지고 있고 대주주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주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큰 구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 추출에 대한 예상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시네요. 그래요. 이녹스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주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내일장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하락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증시의 상승 탄력이 있었던 게 경기 회복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어떻게 보면 돌파 감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정책으로 한번 통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락 예상해 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 좀 들어볼까요? 네, 3,215에서 3,200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까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재미가 없는데도 네. 그래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좀 중요 포인트 조금 전략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은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사실상 올 초 또는 이미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상승 잔치는 끝났다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현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금리 인상 또는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시장이 기회를 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차부담을 가지고 차근차근 현금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반기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뭐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려의 그 목소리들 혹시라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장에서는 비투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건희 투자그룹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